안녕하세요. 만초사랑입니다. 자, 이제 장마 직전인데요. 신화가 어제달고 오늘달라요. 볼수록 아름답네요. 참 좋아요. 신화의 계절이라고. 신화 보는 재미 솔솔 여러분 나죠? 자, 보세요. 한 이틀만 안 보면 신화가 이렇게 자라버린다. 청자 좀 아하니까 톰보 시키로 불렀습니다. 시키. 신화의 계절이라겠죠. 제가 한 하루나 이틀만 안 보면은 신화가 설마게 막 자라더라고요. 이렇게 잘 자랍니다. 지금 6월 이제 내일 모레면 6월 이제 하순쯤에 이제 접어드는데 그때 참 신화 잘 자랄 때 시기예요. 그리고 장마철에도 잘 자랍니다. 장마철에는 이제 또 7월 달인데 습도가 마르니까 신화가 이제 그 물고임 그게 굉장히 이제 위험합니다. 그래서 바로 물 주고 선풍기로 바로 돌려줘야 돼요. 물 주고 선풍기를 돌려야 하냐고 그 물어오셨더라고요. 어떤 분이 쳐보니까 그랬죠. 그 신화에 물이 고이면 세균이 바로 침투해가지고 신화 빠지면 싹 빠져버립니다. 우리가 기품을 맛보기 전에 신화를 잃어요. 그러니까 이렇게 이쁜 신화 얼마나 안경맞고 이쁩니까. 그래, 그러면서 물을 주었어요. 주었으면은 바로 우리가 선풍기로 돌려가지고 물을 주는데 거기다 화장지 말아가지고 어설프게 하다보면 세균만 더 침투합니다. 솔직히 말해서. 그래서 선풍기로 잘 돌려요. 그럼 물을 언제 주냐 하는데 환경에 따라 달라요. 그러면 아침 일찍 해주는 사람이 있고 밤중에 주는 사람이 있고 새벽에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. 종종 뭐 자기 안 되면 대낮에 주는 사람도 있어요. 그러나 우리가 보편 일반적으로 아침 일찍 새벽에 또 밤에 이렇게 주는 게 좋습니다. 왜? 날씨가 이제 더웠을 때. 예, 아직까지는 아침 일찍이나 저녁 때 주어도 되고, 정 안 되면 낮에 이제 주었을 때, 그건 자신이 있어야 됩니다, 자신. 선풍기 잘 돌리고. 그래서 반드시 선풍기, 이렇게 신화가 이렇게 안경마일 때, 그 물이 고였을 때, 우리가 신화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물기를 말려야 돼요. 그래가지고 이제, 그, 물 고였다 해가지고, 화장기를 말아서 자꾸 하는데, 잘못하면 손에 그 염분이 있지 않습니까? 그게 빨려 들어가면은 오히려 세균 침투해가지고 한쪽 번은 1년 한쪽 번은 신화가 쏙 빠져버리니까 여러분 물 주고 나서는 반드시 선풍기로 돌려가지고 화장기에 막 하지 마세요. 잘못하면 신화가 상처 입으니까. 자, 오늘 제가 앙증맞은 신화 이렇게 올라오는 신화 우리가 물 주고 나서는 선풍기를 돌리고 반드시 그 신화 속에 있는 물을 다 선풍기로 돌려가지고 말려야 합니다. 그러면서 아주 신화의 계절, 아주 재미있는 신화의 계절 아주 참 멋지게 맞이하세요. 신화, 여기 예쁜 거예요. 3번 중투입니다, 이게. 아니죠. 3번 중투. 이거 감중투입니다, 감중투. 이렇게 참 멋지게 올라옵니다. 황산번호 한번 보세요, 이거 보세요. 좋죠? 자, 여러분. 물 줄 때, 저녁 때나 아침 일찍 주는 게 좋습니다, 보편적으로. 정 환경에 따라서 자기가 할 수 없으면 대낮에 줘도 괜찮지만, 될 수 있으면 아침, 저녁, 새벽에 이렇게 주는 게 되겠습니다. 그리고 선풍기 반드시 돌려야 합니다. 선풍기 안 돌려가지고, 뭐 황변현상 누렇게 다 떠가지고 그렇게 왔더라고요. 그리고 참 왔다고 초보님이니까 그래요. 바로 돌리라고 했습니다. 난처 사랑했습니다. 아, 이쁘다. 아, 이뻐.
봐라.